육국이라 표현했죠. 그동안에는 아까 구징, 휴징 이렇게 대비를 시켰는데, 자, 이렇게 저 지금까지 한 대로 정도대로 정치를 잘하면은 그 다음에 복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은 매우 그저 극할 것이라라고 해서 그다할 것이라 이제 다 어지럽혀 줄 것이라 이런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는 양수로서 좋은 것은 양수로서 오라 표현했고, 그다음에 좋지 못한 것은 음이니까 음수로서 표현했죠. 그래서 두 하나를 더 들어서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자, 오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 우리가 오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할 수였죠. 수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수화 목금 토로 나갔는데요. 그다음에 육국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자 그대로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작은 단위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뭐 겨울이니까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하고 중앙 토까지 이렇게 접먹어 들어가는 걸로 표현했고, 정현이라 이런 건 조금 의견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딱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 자 일단 이걸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 39장 140쪽이죠. 구오복은 아홉 번째 오복은 일할 수요, 이할 부요, 삼할 강령이요. 강하면은 강령이요, 사할 유호덕이요, 오할 고종명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거에 큰 것은 뭐 별다른 건 없고, 수라고 하는 것은 목숨수라고 한거 제가 이건 파자를 제대로 안 해봤구나. 목숨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는 부유함이고, 그 다음에 목숨수니까 오래 산다라는 뜻이죠. 오래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를 누린다. 천수를 누린다.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강령이라라고 할때 강자는 여기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이거. 잘 먹어서 건강한 거죠. 잘 먹어서 이거는 지배의 의미가 되고 관 같은 거 의미죠. 거기에다가 뭘 넣냐면은 곡식을 빻는 모양입니다. 자, 경이 되는 것이고, 경은 절구지라는 이 모습이 되고, 절구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옆에 뭐냐면 절구공이 뭐냐면 이런 나를 싸라게 뭐 붙잖아요, 그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편안할 강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잘 먹어서, 그리고 또 나이 들면 이빨 빠져가면 또 죽이나 이렇게 해서 고운 음식으로 가루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한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 튼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집안에 장정이 두루두루 받치고 있어서 밑에가 토대가 제대로 돼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만 건강한 것이 강령한 게 아니죠. 당연히 뭐까지 마음까지 편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복강령, 그다음에 유호덕이라고 그랬죠. 덕을 좋아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행이치따라 그대로 두고 마침내요. 덕을 좋아하는 바, 그죠? 덕을 좋아하는 바. 금이라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일단 결론이 되겠죠. 가을의 수확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덕을 두어 다스려야만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뭐예요? 명을 마칠 때를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항상 후계 구도를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나를 이어받을 저 장자가 태자로 임명은 했지만 정말 제대로 할까? 안 될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뒤에 후사에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후사에 대한 그 단도리까지 잘 해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항상 이렇게 유언장도 이렇게 두루, 그래서 유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군주의 그 유언이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다면은 그 고명 대신들, 고명 대신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 고명 대신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대신들 옆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부인이 있어야 되는 이건 절대로 불가합니다. 왜냐? 조작해서 무슨 짓을 벌일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임종할 때, 그러니까 임종하기 직전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돼서 그리고 혹여라도 또 빠진 거 있으면 마지막에 그거를 잘 남겨야 돼야 국가가 그 다음에 두루두루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복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오복 그러면은
보복 그러면은 뭐 이빨 따지고 뭐 이렇게 따지 그런 민간에서 하는 얘기고 이게 정치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다 오복이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오래 살아야 되죠. 여러 가지 능력 있고 덕도 있는데 일찍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신하가 임금보다도 더 옥식을 먹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신하가 임금보다 더 부자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논어에 나오는 논어라 같은 경우는 천하를 사분을 했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누가? 넷에서 둘은 계씨가 가져있고 하나는 맹씨가 가져가고 군주가 그중에 하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군주를 우습게 여기죠. 군주를 내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살아야 되고 오래 사는데 또 골골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면 또 뭐합니까?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되죠. 악덕, 그죠? 그래서 덕을 좋아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것도 잘 되는 거겠죠. 그 정도도 잘될수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주석을 보면 인유수의 후에 사람들이 장수함이 있은 뒤에야 능향 제복이라 여러 복들을 능히 누리느니라 능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이 몇 살, 몇년 통치했다고요? 몇 살? 94세인데 몇살 통치? 몇년 통치? 그래서 그거 뭐 최고로 뭐 오랫동안 했다 그러는데 우스운 소리. 더 오래 한 사람 있죠? 장수왕. 장수왕은 장수에서 장수왕인데 실제 집권년도 봤더니 훨씬 더 길어요. 몇년더 깁니다. 저 사람 저것들이 웃기네. 우리는 모르냐 역사적으로. 지네들 나라에서 유럽이 전 세계 지배하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능행제복이라 고로수 선지라. 그래서 가장 그저 오래 사는 그 목숨 숫자요. 뭐 수명 그 장수를 여기서는 장수 그냥 장수를 먼저 두었느니라. 부자는 부라고 하는 것은 이유 그다음에 곶집 름자가 되죠. 늠 녹이라 하니까 어차피 녹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녹 녹이라 녹이 녹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곶집을 표현한 이유는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자기의 시급지에서 얼마가 나오느냐라는 거니까 전부 다 곶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령자는 무환란이요. 그죠? 근심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유호덕자는, 그냥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설명한 건데, 낱글자로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유호덕자는 낫기도야요. 덕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 도를 즐거워함이고, 고종명자는 순수기정녀라 그 발음을 순히 받으니 그러니까 뭐 죽지 않으려고 별짓 다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 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항상 내가 사람은 누구나 잘 죽는 게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기 때문에 그 때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쓴 내용이죠. 이 복지 급원으로 그 복의 급함과 느슨할 완자죠. 느슨함으로 급완으로 위선후라. 그래서 복에 뭐가 더 급한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후로 삼은 것이지 꼭 순서가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요 설명이 좀 부족해서요. 상서정의. 그러니까 공안국의 전과 한나라 때 공안국의 전과 그다음에 당나라 때 공영달로 이어지는 그 소까지를 쭉 여기다 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상서정의에 있는 그 소를 여기다 끌어다 두었는데요. 정의의 왈 오복자는 오복은 위 인몽 보구지 오사야니 바로 사람들이 몽이다 그러면 입을 몽이 되죠.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몽자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주역이 몇 번째 게 산수몽괘가 되죠. 산수몽괘가 바로 산수몽자 보면은 위에가 풀초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덮을멱자가 되고 또 덮고 돼지시자가 들어가 있죠. 자, 시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돼지에서 나온 거죠. 감괘가 돼지죠. 감괘 돼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다음에 이런 풀로 이렇게 덮어주고 덮지 여기 진목이라 진목의 풀이 초목이라라는 것인데 덮어주고 마지막에 덮어주고 또 덮어줬다 뭐산 간토에서 뭐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왜 덮었느냐? 안으로 보면은 이게 그 소남하고 아니 소남과 중남이죠. 소남과 중남이니까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어서 그죠? 잘 덮어서 기른다라고 해서 그래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다? 어리석다라는 의미도 나오고. 그래서 덥고 어리석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우치다라는 뜻입니다. 깨우치다라는 뜻인데요. 자, 어떻게 깨우치냐? 처음에는 어리기 때문에 자, 위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죠. 산에서부터 그저 작은 물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큰 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데, 그죠? 작을 때부터 꾸준히 해나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깨우칠 몽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훈몽, 경몽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쭉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기 때문에 자인 덮었다라는 건 입히다, 입었다, 그죠? 입혔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네 번째 산수 몽귀에 나오는 그 몽의 뜻을 가지고서는 다 이걸로 덮는 것이니 그래서 복우라고 하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이죠. 복도 도우루자가 되는 거니까 복의 도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다섯 가지 일을 두고서 그죠? 두고서 복을 입어서 아 복을 입어서지 복을 입어서 바로 이 다섯 가지 일을 두미니 일활수라고 하는 것은 연득장려요. 그죠? 우리가 횟수가 어떻게 된다? 길어짐이고 그다음에 이활부라고 하는 것은 가풍재화야요. 집안의 재화가 풍부한 것이고 삼활강령이라라고 하는 것은 무질병이요. 질병이 없는 것이고 사활유호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성, 소호자, 미덕야요. 성질이 그저 좋아하는 바가 성품이 좋아하는 바가 아름다운 덕이고 성품 그러면 좋은 의미고 성질 그러면 좀 싸나운 표현이죠. 결국은 성품의 바탕이라는 뜻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본래 뜻들이 변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활 고종명은 성, 종, 장단지 명하여 그다음에 그 장수할 것이냐 단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천명을 그죠? 천명의 마침을 이루는 것이니 마침을 이루어서 불횡요라. 그래서 횡사, 비명횡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요절을 하지 않는 것이라. 육국은 위, 궁극, 악사, 유이나 그죠? 궁극적으로 악한 일은 바로 여섯 가지인데 일활 흉단절은 우흉이 횡요 성명야요. 흉한 일을 만나가지고 일찍 그죠? 성명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성명을 일찍이 그죠? 눕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이고, 이활질이라라고 하는 것은 상포질병이요. 질이란 거는 항상 질병을 품고 사는 것이고, 이활우, 아, 삼활우라고 하는 것은 상다우수요. 항상 많은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고, 뭐 집안일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일, 뭐 신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사활 빈이라고 하는 것은 곤지여 재여 재물에 곤궁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왕들이 재물에 곤궁하다고 쓰는 씀에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꾸 세금 올리고 그랬죠. 논어에 보면은 그 노나라 군주 애공에 올리려고 하다가 그 공주한테 별로 안 좋은 소리도 듭니다. 그 제자 보내가지고 올리려고 하다가 공자도 그랬고 그 제자였던 유자가 뭐라고 했죠. 유자가 논어에 한세 번인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애공이 내가 세금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저기 뭐야 정전법상으로 10분지 1세잖아요. 그런데 이미 당시에 10분지 3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올린다 하니까는 뭐라고 했냐? 오직 철법만 있습니다. 그랬죠. 그 철법이라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때 썼던 그 정전법을 뭐라 하냐? 철법이라라고 하는 거죠. 두루두루 통하는 법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은나라에서는 백성들을 돕는 법이라 그래서 조법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하나라 때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다 뭐냐면 정전법인데, 하나라 때는, 일저 몇년 해마다 있죠. 그 밭에서 얼마, 그 논에서 얼마나 경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5년이면 5년간을 통계내가지고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정전법은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공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공자가 특별히도 은나라를 더 좋아하셨던 이유는,
본인이 뭐 선조가 은나라 사람이라 서르기라기보다도 바로 정전법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은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돕는 법이라 그래서 족법이라 그랬고요. 주나라는 두루 통하는 법이라 그래서 철법이라 이렇게 두었습니다. 땅을 나눠주는 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육군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성명이고 우는 상다지료 그 다음에 제요 그 다음에 오월 악이라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것은 모상 추루요 꼬리 그죠 꼬리 굉장히 어떻게 돼요 추루하다니까 추하고 남루하고 그죠 추하고 남루하고 이제 꼬리 모양이 추하고 남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래 모양 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동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참 나쁜 놈이라는 소리죠.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나쁜 짓 하면 참 추하죠. 이 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저 도덕적이지 못하면 굉장히 추하고 어디 보면은 참 측은하기도 하고 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높은 사람에 대해서 측은하다 느끼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랫사람한테 느끼는 거니까 어쨌든 나쁜 놈이라는 건데요. 육알 약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력 그 다음에 왕열이라는 것이죠. 지력이 매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 모자란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절름발이 왕자에다가 그 다음에 작을 소자에다 힘이니까 아주 열세라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뜻으로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복육국은 천실득위지하니 천하늘이 실제로 그 점에 그 하게 하는 것이니 그죠 얻어서라고 하나 같이 실어보면 해서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하늘이 하게 하는 것이니 이 여건차자는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인생어 세하여 사람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차 복국에 이러한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흉함을 누리느냐 그죠 복이냐 극이냐 그죠 그 흉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화라고 극은 여기서 화 개념이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위선치복이요. 그래서 선함이 되어서 선이 되면은 복을 이루고 위악 악함을 하면은 그러니까 선함을 행하면은 복을 이루고 위악 악한 짓을 하면은 치극 저 그죠 육국으로 이르니 권인군 임금에게 권하여서 뭘 권한다 사행선예라 바로 선을 행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건 특히도 누구냐면은 무왕을 상대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옛날에 자 군주들이 자 그다음 군주를 위해서도 또 표현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오복육국은 여차차자 오복육국을 이와 같은 순서로 한 것은 정운 정현이겠죠. 정현이르기를 차수 본적 기우자하니.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은 그 더욱 저 잠깐만 정시울 차수본 수예 이것은 수 때는 수는 수라기보다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헤아릴 숫자 저 더욱 하고자 하는 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더욱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헤아린 것이니 더욱 그렇게 좋은 곳으로 나가도록 다시 말 복을 누리려면 더욱 해야 되고 그 악행을 더욱 그렇게 하면은 악행을 더욱 하게 되면 더욱 악한데 극으로 날 달린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한 것이니 복은 시인지 소욕이니 이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이니 이 우욕자 위선이오 더욱 하고자 하는 자 그걸 먼저 할 것이고 극은 시인지 소악이니 사람이 그 악한 바이니 이후 소위 불욕자 위선이라 악한 바는 더욱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우선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삼아야 하니 이하는 연인의 사람의 뜻으로 인연하여서 그 다음에 경중으로 순서를 삼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게 아니라 수에 대해서 좀 정리된 내용에서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정의 그 상서 정의입니다. 인지 대기는 사람이 가장 큰 크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기라고 할 때도 백년 기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백년이 한이요. 백년이 한계가 되고 그죠? 한계를 삼았으니 세유 장수. 그런데 세대로 세상 사람들은 장수를 운 백
20년자라. 보통 100년을 한계로 삼아서 그래서 100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라 그러죠. 100년을 기니. 기는 뭐라? 기는 이렇게도 씁니다. 얘기에 나오는 말이죠. 사람 나이를 나이 순서에 따라서 쭉 쓰면서 100년을 기니 기는 뭐냐? 이미 100년이 되면은 이빨도 새로 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새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는 그 어린애 기르듯이 길러야 한다. 그래서 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이고 80, 90은? 80, 90은? 80, 90 되면 까만 머리가 다시 뭐가 돼요? 까만 머리가 흰 머리가 되죠. 그래서 8, 90을 모라 이렇게 표현하죠. 70은 로, 60은 기, 기니 뭐라고 그랬나요? 기는 예? 기는 뭐라고 그랬죠? 기는 지시라 이렇게 표현했죠? 지시한다라고 해서 지시, 지시. 이는 전이라. 이제 그만하고 이제 70 넘고 70 중반 되면 빨리 후배들한테 그죠? 이렇게 자리 물려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6, 50, 50은 50이 뭐였죠? 50이 관복정이라 그랬나요? 내가 이게 정확하게 관복 정치 어쨌든 나가는 것인데 50은 뭐다? N이 이렇게 돼 있죠? 에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다라는 것이죠. 50은 에라. 그 다음에 40은 나도 까먹었네. 40. 40은 장인가요? 장인이 강의사, 강하여서, 네. 40은 강하여서, 그래서 벼슬한다. 예. 이게 맞죠? 관직, 아닌데. 관계자. 벼슬 자리에 나가고, 이거는 이제 관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 그죠? 이제 장관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 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국가 정책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30은. 30. 30은, 그러니까, 30이 강, 30이 장하니, 장인이, 장이죠. 장인이 실가라. 실리라. 그죠? 실. 그러니까, 장가 가야 된다. 이 소리죠. 남자는 20살에서 몇 살까지? 30살까지는 장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순임금이 나이 30이 되도록 아직 장가를 못 갔죠. 그래서 섭정위로 딱 세우면서 어떻게 한다? 두 딸을 그래서 시집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은 약이라. 그죠? 아직 20은 지금 멀쩡한 저기 뭐야, 겉으로 보면 어른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어리다,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약이 관이라. 그래서 이제 아직 이때까지 장가를 못 갔다 그러면은 뭘 쓴다? 이거, 갓 쓰는 거. 그죠? 머리 이렇게 상투 틀어서 갔어서 그러면 치렁치렁하고 다니던 머리가 되면은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어린애 같으니까 요렇게라도 하면 좀 이제 좀 어른 같아지니까 그래서 관이 살아 그래서 요때 받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남자 나이 이 20살이면은 관례식 한다 그러죠? 요렇게 씁니다. 10살은? 10살이 있던가요? 10살은? 10년 할. 10년 할. 10년은 유이니, 그죠? 아직 어리니, 그죠? 유이학이라. 그래서 아직은 배워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7살은 7년을 아직은 애들이 무슨 일 하면, 아이고, 저 부모 나올까 하면,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되죠? 뭐 잘못하거나 해서 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와 모는, 도와 모는 서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다? 사면이라. 사면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이 나이 든 사람들 범죄율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젊은 애들, 그저 아이들 범죄율이 굉장히 묘하게 이렇게 높아지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좀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다고까지 나왔는가? 아, 100년, 거기서 100년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세상에는 그저 장수를 120년이라라고 하느니라.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나왔죠. 요임금 116살. 그 다음에 순임금 110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6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배가 되는 120년까지를 인간의 최대 수명으로 실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100살 넘은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90몇살 돼도 아주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은요. 그리고 대체로 보니까 키가 좀 자그만하신 분들이 아주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이 최장자로, 전에서는 가장 최장자로서 말한 것이니, 미필유 정문이라 꼭, 뭐, 그게 바르다라고 뭐 얘기할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정의의 왈, 아, 이거 뭐 굳이 안 읽어도 될것 같고,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기 보면은, 그 정의의 왈 인지 기호, 우리가 기호식품 할 때는 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줄품자가 됩니다. 저상처, 이때는 저로 읽으셔야 되죠. 모두 제자를 가리키는 어조사로 쓸 때는 저라고 읽어야 됩니다. 품저상천, 저상천에서 부여받은 것이고, 성지소호는 그 성품이 좋아하는 바는 불능자기니, 능히 스스로 하지 못하니, 호선자, 혹 당지선 시선하고, 그래서 선을 좋아하는 자, 혹 바로 선을 선으로 알고, 호악자, 악을 좋아하는 자는 부지 악지위 악이라, 악이 악이 되는 줄을 알지를 못하더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못하여서 위 악시선이라, 그 악한 짓을 하고도, 야, 이걸 선이라 라고 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호지 무혐이라, 그래서 싫어함이, 그죠? 무혐을 좋아한다. 실증남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증남이 없더라. 그래서, 임기소이 관직헌데, 임기소호.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말을, 보건대. 그죠? 그 좋아하는 말을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을 보건대. 소호자 덕이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그 맡은 거라고 하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보건대 좋아하는 것이 덕이면 신은 복지도야라. 이것은 바로 복의 도이고 호덕자 덕을 좋아하는 것은 천리지연이라 하늘의 관리가 그러한 것이라. 천리보다도 그냥 아니 사잖아. 하늘이 그죠? 하여금 그렇게 한 바이라. 그죠? 덕을 좋아하는 것은 하늘이 하여금 그렇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위복이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품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으로 인해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현은 이르기를 민계 호유덕야라 하고 백성들은 다 덕을 좋아함, 그죠? 다 덕을 두는 것을 그저 좋아한다라고 하고 왕숙은 말하기를 언 인군 소호자 임금이 그저 좋아하는 것은 도덕, 그죠? 좋아하는 것이 도덕이면은 복이 된다라고 하였고. 홍범에서는 이 인군이 주하여 임금이 주장이 되어서 그죠? 주장이 되어서 상지소이 위에서 하는 바에 하필 종지라 위에서 하는 바에 아랫사람들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인군소덕이라 이것이 바로 임금이 그래서 이 덕을 좋아하는 바라 넌 덕을 좋아해야만이 백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덕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민역호덕이라 백성들 또한 덕을 좋아한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를 하였으니 사상통야라 일이 서로 간에 통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거보다 더 좋은 내용은 원래 앞에 맨 처음에 기자가 누구를 저기 뭐야 무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민지병이 그랬죠. 백성들은 떳떳함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렸으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이거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보시나 100쪽 한번 보실래요? 100쪽부터 시작해서 원문을 요거는 중요할 때 원문을 먼저 다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한줄한 줄을 이렇게 떼어놓으면은 잘 모르니까 해서 앞에 있는 걸 보고 한번 쭉 읽으면서 의미가 쉽게 쉽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살피시고 안 들어왔다 그러면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하셔야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100쪽에 위에서 몇 번째냐, 뭐, 세 번째 줄인가요? 기자, 유천 음질 함인하여. 자, 기자가 오직 하늘이 아래 백성들에게 그죠? 그 은밀하게 그 내리셔서 상렵 권거하시니 서로 간에 그살 곳을 서로 도우도록 하였으니 아는 부지기 이륜에 유둔이라. 기자 이거는 참 왕이 얘기하는구나. 왕이 얘기하는 것이고 기자가 얘기할 때 보면은 여기 뭐가 민지병이라라고 하는 게 이륜의 도가 되고 백성들은 떳떳함을 잡는다가 여기 없었나요? 아, 제가 다른 글에서 착각을 했네요. 여기서 이륜이라라고 하자 민지병이 백성들은 항상 떳떳함을 잡는다라는 그 내용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경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 어디에서 자, 일단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고 나머지 저 뒤에 보면은요. 144쪽에 보면은 정현은 이 극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일단 정현 거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정현의 서전 운, 정현이 바로 그 서전에 의거해서 흉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흉단절은 바로 사 불예지 벌이요. 생각함에 슬기로움이 없는 바로 그 벌이고 그래서 슬기롭지 못하니까 스스로 흉한 일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요절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사가 되니까 토가 되죠. 그죠? 거기에다 이제 오행을 한번 적어보세요. 토가 되고 질은 시불명지 벌이요. 병나는 것은 뭐냐? 내가 보는 것이 박지 못한 벌이라. 이게 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는 언부종지 벌이요. 근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함에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따르지 않더라. 그래서 근심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우는 뭐다? 화에 해당되고, 비는 청 불총지 벌이라 그랬죠. 듣는데, 귀밝게 잘 들어야 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다 보니까, 저기 뭐야, 가난해졌더라. 이렇게 되기. 금이라 그랬죠. 청은. 그죠? 그 다음에 악은 불공지 벌이요. 아, 모. 이제 자기 그 몸이 그죠? 공손하지 못한 거니까 이거 몸은 뭐예요? 모으니까 수가 되죠. 네. 그다음에 약은 황불극지 벌이라. 황극의 자리를 극진히 해야 되는데 황극의 그죠? 황의 자리를 극진히 하지 못한 벌이니 이거는 뭐가 되나요? 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토는 두 가지죠. 저희는 흉단절과 약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고종명 해야 되는데 흉단절과 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이를 그래 이와 반대로 말한다면 왕자가 그러면은 사예즉 생각함이 슬기로우면은 치수요 슬기로우면은 그 다음에 술을 누리고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총명하면은 부를 누리고 그 다음에 밝게 보면은 치강령을 누리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언종 말을 따르면은 치 유호덕, 그죠? 덕을 좋아하는 바에 이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죠? 뭐라고 그러나, 이 풍모가 공손하면은 치고종명이라, 그죠? 고종명을 이룰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과연 맞을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잘 맞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복이라라고 하는 건, 복이라라고 하는 건 오행의 정주의 근거를 해서 표현했죠. 오행도 극이생이죠. 수국화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수화, 목, 금, 토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치가 되죠. 수가 많으면 또 뭐냐면은 불로서 어떻게 돼요? 서로 상극이 되는 것이 이렇게 치우면서 낳고 하는 관계인데요. 나머지는 작은 것이 발단이 돼서 더큰 걸로 이렇게 나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해놓은 것은 흉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대비가 되죠. 오래도록 장수해야 되는데 흉하다 그러면 이제 칼맞아 죽거나 그죠? 신하한테 죽임당하는 게 바로 흉한 일이죠. 단절이라 그러면 요절을 하는 걸 표현합니다. 왕이 그저 이른 날에 죽거나 그러면은 안대가 아니 요절이다 그러면 원래가 나이 20살 이하에 장가가기 전에 죽는 것을 표현하는 그걸 요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흉단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흉단절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로 표현하고 우로 표현했는데 건강하지 못한 것의 반대가 병에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한 건데 편치 못한 게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대비했고요. 그 다음에 부하고 대비되는 게 빈이죠. 그래서 빈을 여기다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유호덕의 반대가 되는 게 바로 뭐야? 악함이죠. 그래서 악함을 여기다 대비했고. 그 다음에 고종명 해야 되는데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좀 강단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약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저기가 얘기하면 저게 옳은가? 요렇게 옳은가? 요렇게 될 겁니다. 이때 약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심약이 되겠죠. 중심의 심약 개념이 됩니다. 심약하면 고종명 못해요. 뒤에까지 끝까지 내가 잡아서 후사를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은 극은 어떻게 표현해? 육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서 겨울에서 봄, 여름, 가을, 중앙, 토 이렇게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복과는 복은 극이 생하는 것이죠. 극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인데 여기는 그다음 뭐예요? 생이 극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나와서 더욱더 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지금 해놓은 것은 오직 지금 여기 그 상서 정의에서만 조금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에 따라서 보면 좀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복육국이고요. 여기서 다뤘던 1월 오행, 2월 오사, 3월 팔정, 4월 뭔가요? 4월? 오기. 예. 오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홍범으로 표현했죠. 홍범이란 낙서구궁수리로 다시 1월 오행이요. 그 다음에 2월 오사. 그 다음에 3월 팔정. 팔정. 이걸 기본, 이걸 알아서 그 다음에 정사를 하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4월 오기죠. 오기. 다섯 가지 별이로 삼아야 될 걸. 그 다음에 4월 5월. 바로 황극이죠. 이렇게 돼야 임금 자리가 그 자리 잡히가 되는 것이죠. 황극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 삼덕, 강극, 유극,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 정직, 뭐죠? 정직, 강극, 유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상고해야 된다. 개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서징이었죠. 여기 서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오복 육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면은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자 흉한데 이를 것이라고 하는 오복 육극. 그래서 양은 오로, 그 다음에 음은, 그 다음에 뭘로 했어요? 음수로 표현했었죠. 좋지 못한 건 음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의 팔정은 음의 개념보다도 뭐예요? 팔괘의 이치로서 베풀어졌죠. 팔괘에서 두루두루 쭉 베풀어지는 이치입니다. 이거 전체 합치면 몇 개? 대목들 다 합치면은 쉬운 한 개. 그래서 가운데 빼면은 50. 그래서 주역에서 나중에 점을 치는데 50 대연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을 크게 펼치는 대연의 수라 그래서 대연지수 50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뭐냐면은 황극의 숫자 하나 빼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0 대연지수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도낙서의 총합이 얼마냐면 하도수 1부터 50까지니까 10까지니까 55. 낙서는 1부터 9까지니까 45. 그래서 100인데 하도 하락 총백수라고 그러죠. 하수하고 하도수하고 그다음에 낙서의 수를 합치면은 100이 되는데 아, 100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반으로 딱 잘랐다. 옛날 학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얘는 좀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거는 주역에 점친다는 건 개인의 길용화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국가지 대사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볼 때 수는 여기서 나오는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심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점을 친다 그랬죠. 복과 서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미루어 봐서 자 서, 복이야 뭐 이제 거북점을 치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서라고 하는 시초점 주역점을 치는데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바로 50대연수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오늘은